違いだぜ。 디하 시로대 오지 썼더 아스킴 디입니다. 반다이표 슈퍼로 붙여진 오지 그 첫 번째 타자 세버스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것이 왔어요. 올 것이 왔어. 골다공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타미야제 에폭시 퍼티를 꺼내봤어요. 주제 경화지를 잘 버무려준 다음에 사이버스타의 곳곳에 위치한 텅 빈 부분을 메꿔줄 거예요. 이렇게 잘 버물려주고 첫 번째로 날개 조인트 하단 부분에 있는 골다공증과 그리고 닭발 이쪽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에폭시 퍼티의 경화가 끝났다면은 샌딩을 진행해줘야겠죠. 분진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요. 1차 샌딩이 끝난 다음에 서페이서를 얇게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불규칙한 표면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있다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녹차 퍼티로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아, 매번 고토부키아 시로데 킷으로 놀다가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이 반다이표 시로데 킷이 엄청 떨리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녹차 퍼티도 경화가 끝났다면 샌딩을 거쳐주고요. 레드와 옐로우 컬러를 뿌릴 파츠는 핑크 서페이서로 밑작업을 했습니다. 발색이 예쁘게 아주 잘 올라오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서페이서 중 하나죠. 프레임 컬러는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조색을 했습니다. 코발트 블루, 퍼플, 블랙, 화이트 전부 군제 제품이고요. 이제 이 지읒 같은 닭다리 접합선 구조를 살펴볼게요. 1번 접합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합이 될 이 종아리 쪽 파츠의 2번 접합선 순서는 1번 파츠의 도색과 마감 그리고 마스킹을 한 다음에 2번 파츠에 넣어주고 2번 파츠의 접합선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넣어서 마지막으로 3번 작업.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1번 파츠의 게이트와 피팅 라인을 전부 깔끔하게 제거해 주고요. 아까 전에 조색한 컬러로 도색을 합니다. 건조가 끝났다면은 클리어까지 저는 스무스 클리어를 사용했고요. 올려줍니다. 이제 2번 파츠에 넣어주면서 마스킹을 해줘요. 접합선 수정의 첫 코스 무수지 접착제 사용법. 파츠와 파츠를 완벽하게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쓱쓱 발라준 다음에 결합을 해줍니다. 이쪽 부분은 구조상 C형 가공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가다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그레이 서페이서를 얇게 도포를 해줬습니다. 역시나 약간의 틈이 있었기 때문에 퍼티로 2차 작업을 진행해줬고요. 검열에 통과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색을 올려주고 건조가 됐다면 클리어까지 도포를 해줬습니다. 이제 1번 파츠, 2번 파츠는 작업이 완료가 됐죠. 3번 이 종아리 파츠에 넣기 전에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요 부분 가동 시 까짐이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샌딩을 약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우측 파츠처럼 V형으로 가공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좌우 사이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샌딩을 해줬습니다. 가공이 끝났다면 1번, 2번 파츠를 다시 마스킹을 해주고요. 3번 파츠에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3번 파츠의 접합선 수정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경화가 끝났다면 뭐라고? 왕건 접합선이 깔끔하게 제거되었다면 최종적으로 도료를 올려줍니다.
외장 파츠의 명암 도색을 위해서 서페이스를 올려준 다음에 코발트 블루로 선을 따줬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계열의 도료로 가운데부터 채우는 방식으로 명암 도색을 이어나갑니다. 저는 화이트에다가 바이올렛을 소량 탔습니다. 크기가 작은 파츠들은 컴프레셔 압을 좀 낮춘 다음에 도색을 하면 수월하죠. 사이버스타의 꼬리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명암 도색으로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희석한 도료에 신너를 좀 추가해준 다음에 에어브러쉬 압을 올리고 시원하게 뿌려주면서 톤 조절을 해줍니다. 스피디하게 착착 뿌려주면서 진행을 해줍니다. 부분 도색 포인트는 마스킹을 하면서 보충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펜이나 붓으로 해도 되지만은 저는 마스킹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세미 글로스 블랙, 반광 블랙으로 검은색 포인트는 보충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사이버스타의 꽃 날개. 바깥쪽은 도색을 다 했지만은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통 사출로 되어 있죠. 마스킹을 또 해야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테이프는 3M 제품과 타미야 요 두 제품을 많이 써요. 먼저 조색한 프레임 컬러를 첫 번째로 뿌려주고요. 건조가 끝났다면 미스터 하비의 크리스탈 컬러죠. 사파이어 블루를 도포해 줬습니다. 날개 쪽에도 마스킹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에나멜 블랙으로 포인트를 추가해 줬고요. 다음으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먹선 펜 중에 하나인 코픽 멀티라이너 그레이 컬러로 선을 따줬습니다. 그리고 왕 뾰족이 이쪽도 마스킹을 통해서 부분 도색을 해줬고요. 사이버스타의 닭발의 경우에도 옐로우 톤으로 명암 도색을 진행해 줬습니다. 디스커트의 경우에는 블랙스페이서, 유광블랙, 스타브레치 실버를 올려주고 클리어 그린으로 도포를 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스티커로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마스킹이 힘드신 분들은 스티커로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클리어 그린으로 도색을 했던 부분을 스티커를 사용해서 마스킹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붙여 준 다음에 가이아노츠 스타 브라이츠 골드로 나머지 부분을 칠해 줬습니다. 리핀 계열 도료이기 때문에 흩날리듯이 뿌려 주시면 되겠고요. 건조가 끝났다면은 아까 전에 붙여뒀던 스티커를 제거해 주면은 클리어 그린으로 뿌렸던 이 구슬 파츠의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손잡이 하단 부분에 위치한 쪼꼬미 마스킹까지 제거를 해주면은 디스커터의 손잡이는 완성이 됩니다. 아, 이 눈 빠지겠어요 진짜. 이쪽 부분도 클리어 그린을 도포한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역순으로 다른 부분을 칠하기 위해서 삼각형 마스킹으로 쉴드를 쳐줍니다. 도색 클리어 작업까지 끝났다면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를 해주고요. 이제 워싱 타임. 사이버스타의 눈 부분인데 클리어 그린으로 작업을 하고 에나멜 블랙으로 워싱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러스터 내부도 마찬가지로 에나멜 블랙으로 워싱을 진행해 줬습니다. 급하게 닦아낼 경우에는 남겨둬야 할 부분까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워주고요. 그리고 스티커 대신에 마스킹을 해야 할 부위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쪽 부분도
레드계열로 도색을 진행해 줬습니다. 건조가 끝났다면 테이프는 제거를 해 주고요. 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동봉된 기본 베이스에 팻말 비슷하게 작업을 해봤어요. 남아 돌고 있는 프라판을 재단을 해서 다듬어주고 도색을 올리고 데카를 올려줬습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고토부키아 1144 사이버스타 때 썼던 데카를 사용했습니다. 고토부키아 사이버스타의 완성기는 우측 상단을 클릭을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데칼 작업을 할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핏 하나만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팻말의 경우에는 세미 그로스 클리어, 그리고 베이스는 스무스 클리어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건조를 기다리면서 베이스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튀지 않게 살짝 명암을 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이 패밀리어. 기본 명암 도색에 마감을 해주고 마스킹을 통해서 중앙의 녹색 센서 부분을 클리어 그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이버스타의 경우에는 고토킷과 똑같습니다. 도색을 올리면 뻑뻑한 감이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면서 조립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이패밀리의 눈을 잘 보면은 노란색과 파란색이죠? 크로시로의 눈과 깔맞춤을 해줬습니다. 이제 완성샷으로 이끌! 기대를 많이 했었던 반다이 비오 사이버스타였는데 가격 대비 괜찮은 품질이긴 한데 HEG라는 특성상 접합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를 했었고 파손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할 때 미리미리 가공을 하고 도색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많이 팔려서 RG로도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고래델 오와리데스.
이전에 작업한 고토부키아 그랑존을 한번 꺼내봤어요. 아, 예, 반다이로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파일럿보다 더 예쁜 바이시온의 R. 이상으로 반대표 HG 사이버스타의 기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완성작은 건담 베이스에서 열리는 GPC에 출품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버스타 말고 한 개를 더 깠어요. 그거는 약간 개수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 다음 영상으로 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아스킴은 가보겠습니다.